청화, 그룹 공세 속술로 저력도 한번. WOK. 가수 청하가 요즘 가요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솔로 여가수로 또 한 번 저력을 과시할 전망이다. 청하는 18일 서울시 중구 메서홀에서 세 번째 미니 앨범 블루밍 블루의 타이틀곡 러브 유 무대를 첫 공개했다. 한층 성숙된 비주얼로 모습을 드러낸 청하는 강렬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퍼포먼스를 인트로곡 분화에 맞추어 선보이며 단박에 취재진을 사로잡았다. 곧이어 타이틀곡 러브 유 무대를 통해서는 상큼발랄한 매력을 뽐냈다. 청하는 감사하게도 재미난 축제들을 많이 다니면서 앨범 준비를 재미있게 했다. 몇 또 팬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보냈다. 너무 설레고 기대된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하는 이번 앨범은 말 그대로 여름이 피어나는 사랑이 피어나는 사랑스러운 앨범이라며 예린이가 준 곡도 달달하다. 많이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하는 롤러코스터와 Why Don't You Know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담감을 줄였다. 몇 감사하니까 다음 앨범도 그만큼 준비하면 나도 후회 없고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하는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무대에서 재미있게 내려놓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앨범에는 청량한 트로피컬 사운드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멜로디, 청하의 견고해진 목소리가 돋보이는 타이틀곡 러브 유부터 7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백예린이 선물한 수록곡 프롬 나우 온 까지 다양한 장르의 다섯 트랙이 수록됐다. 한층 물오른 미모와 성숙미를 과시한 청하가 전 앨범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활약의 기대가 모아진다.